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나노신소재와 율촌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자세하게 보면 될까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일 7월 초에 발표한 잠정 실적과 동일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를 22조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판가 인상 외에도 납품 물량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캐파 증설도 기존의 시장의 컨센서스인 6조 원대에서 7조 원대로 상향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 매출액 가이던스도 5년 내 매출액이 3배 300%로 증가한 66조 원을 언급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어떤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감, 그리고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전일 LG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완화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북미와 유럽향 고객사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조인트 벤처를 통해 그 일본 쪽, 헌다 쪽의 장기 공급 계약의 풀이 여전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일부터 이제 그동안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오버행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SK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동사의 그 종속 법인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호조를 나타내면서 SK의 실적 역시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C와 SK건설이 감액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 E&C 같은 부분이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SK스퀘어 신규 편입을 하면서 나머지 사업 부분의 어떤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특히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쪽 첨단 소재 쪽을 혁신 성장 사업군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SK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신사업 성장 부분 이외에도 그 인적 분해 같은 그 구조적인 조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지주사 중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